바람잡이 한번 하겠습니다. 와, 반면객이다! 이번에 익산 축제에 가고 있는 아벨리지 또 하프크루고요. 2기 멤버들이죠. 반갑습니다. 아니, 천안 이사 왔잖아요. 네. 천안 이사 왔으니까 이제 아벨리지에 대한 포부가 좀 있는지도 궁금한데. 포부까지는 아니고 바람이 하나가 있어요. 바람. 바깥 합방 너무 좋은데 유닛 합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바깥. 본인이 원하는 유닛은 누구 있어요? 아, 이기 멤버죠. 이기 멤버. 역시 이기는 이기라고. 아니, 이기 멤버들은 왜 배제를 하나요? 네, 뭐 선배님이니까요. 네. 원래 특닥이랑 좋은 거 아니에요? 맞긴 해. 익산 하면은 어쨌든 판소리 좀 가르쳤던 추억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예.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본인은? 더 예쁜 선생님으로 불렸어요. 아니, 그때는 아닌데? 아니야. 그때 영상을 봤는데? 제 제자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가지고. 아,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팬토리에 리본 보고 내 이상형이라고 말하고 다닐 거야. 저기요. 아, 진짜로. 피드를 햄스터 형이. 그래서 저번 달에 나. 진짜 더럽다. 진짜 지지해. 막아. 백제 MBTI. 그게 되게 웃긴 게 백제인 MBTI라고 써있었거든요. 맞아. MBTI는 알겠어. 백제인은 뭐야? 아니면은 그거 버스나플로 있다 했잖아요. 어, 당신은 백제 블루가 이런 거. 고려웜 막 이렇게 나오는 고려웜. 백제블루에서 무슨 도시에 어울리나요? 어, 첨성대 스타일. 아, 민수씨 진짜 민수씨야말로 그쵸. 호칭 하나 없이 진짜 게스트로 한번 출연했었어요. 맞죠. 방송을 할 생각도 없었죠. 맞죠.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바나나가 뭔지 몰랐어. 봤는데 원호가 온대. 원호가 너무 징그러워. 애가 막 목걸이하고 머리 막 병지컷하고 갑자기 안경 벗고 막. 그러면은 조금 이어서 은별이 처음 만났던 날 그게 조금 재밌어서 첫 방송 애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떨고 완이랑도 수다 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송이 은별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아 이제 다음부터 안 나가요. 애초에 컨셉 자체를 기강을 잡으러 갔었단 네. 말이죠. 근데 밈이 짱이 돼서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쉽게 좀 못 다가오는 사람이었는데 아 약간 눈치도 있고 막 이러네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또 선배고 이러니까 했는데 보면 볼수록 병신. 아니요. 제가 브이로그로 저희 모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연극과 조교까지 16학번인가 그래요. 와. 16학번 저한테 말도 못 걸었어요. 네. 어, 근데 갑자기 연극과 조교가 날 보자마자 비밀장이다! 걔가 갑자기 청주대학교를 빛낸 인물에 넣어드릴게요! 아니 우리 학교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브이로그에 어떻게 날 방송이 들어도 내가 영화과 3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못 갔던 단편 영화제를 나 혼자 간대. 선배들 교수님 아무도 못 가고 나 혼자 간대. 그거는 브록에 넣어주지도 않고 씨발 방송이 밋밋한 된 거.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해 진짜로. 아 일단은 여기 이렇게 부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쫙 해놨네. 와플? 와플이 아, 사세요 진짜로. 아유. 아. 민수야 담배 맞나? 여기서 그런가 봐. 손에서 아, 너무 맛있는데? 아, 뺐지. 자기가 칠하고 막 이런 거. 아, 직접 네. 꾸며서. 네. 떠도 되나요? 아, 네네. 아,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같이 나올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괜찮나요? 근데 나 까리는데 어떡해. 절대 안 가릴 것 같은데. 최대한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은 뭘 그리셨나요? 이거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못 그리시네요. 못 그려요. 우와. 잘했죠? 오, 잘했다. 오, 민수 씨는 뭘 했나요? 한번 봅시다. 낙서했는데요. 저는 이분한테 선물해드릴게요. 끼고 다녀주시면 안 될까요? 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뭐야? 아이고, 네. LED. 잘 가요. 안녕하세요. 후배들한테 완아나 아는 분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어? 저 알아요. 어, 예. 아니 저 대단한 사람. 아 야야야. 한번 넣어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요거 직접 그린 완화나 배지 뒤에 사인도 넣는 거 저는 이거 1,000개 팔겠습니다. 짜잔. 이거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여기는 어떤 모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희 그 가족입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혼자. 어우 해야. 아이고 저작거리에 어쩐 일로 여기까지. 폐하께서는 혼자 되신 지 언 10년이 되셨습니다. 어 그렇다면 10년 전에 있으셨다는 뜻인가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딸내미요. 아이고 딸내미가 아주 곱슬.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이제 2030살 정도 됐겠네 지금 나이로.
뭔 컨셉이십니까 전하? 아니 고개를 못 들고 계십니다 전하. 저희가 그 선생님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저는 여기서 계급이... 상좌평 계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좌평 계급. 예. 상좌평님은 면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아니 뭘 자꾸 들이대면서. 아야야야야야. 다름이 아니오라 제발 좀. 아 예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폐하께서 혼자 되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선녀를 보셨다고 하셔서. 나라가 개판이네. 아 진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따님분 저는 어떤가? 나는 허락해줄 의향이 있는데. 교환하시죠. 예, 서로 교환하시죠. 가라. 잠깐. 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쪽은 어떻게 되시죠? 그쪽이라니? 야 너는. 아 선녀잖아요. 이쪽에 더 이상 있다가 기가 다 빨릴 것 같습니다. 나 이미 빨렸어.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나이가 30 언더 오버. 턱걸입니다. 연상 괜찮네. 난 좀 부담스러웠다. 몇 년 뒤에 다시 오겠어. 몇 년 뒤에 서로 넘는데. 저는 이따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옆에 있는 내용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대화를 하고 그러면 오케이. 공주공산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너는? 아유 공산성은 있지 않습니까? 한 성에서 옹진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64년간 이렇게 왕성의 역할을 한 곳이잖아요. 아 민수는 뭐 알고 있는 거 있나? 아 근데 백제는 근데 좀 전문이긴 해. 부여 정림사지 이런 것도 알고 있나? 어 그럼 부여 정림사지 알고 있나? 어 알고 있나? 부여 정림사지가 뭐냐면 미륵사지 백제 부여 아 아니 부여 말이야 부여. 이거 뭐의 약자야? 유네스코랑 유네스 씨가 콜을 했어 최근에. 아 진짜? 아, 명예 와빌리자. 명예 와빌리자 하자. 아 나 혹시 이거 사줄 수 있어? 와 사줘 이거. 이거 저거 아니요 크리스마스 트리. 우와 뭐야? 경포의 집인데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 이빨이 형광색이야. 아 이거 어? 그래. 어. 천하, 옷을 벗으시지요. 대자 조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기차기 한판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야, 좀 일로 와. 가지고 와. 제기! 몇 개 탈 거야! 탈 거야! 제기! 몇 개 탈 거야! 백 개! 제기! 몇 개 탈 거야! 3,200개. 오케이. 너꼴 때. 갑니다. 갑니다. 여기는 뭐 왕자 한번 안고 가야지. 아 그래 그래. 밥을 가지고 오라 하였느라. 어찌 상 위에 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짐이 지금부터 밥상을 엎을 것이니 고기를 내오라. 저기인가? 아 백제풍류가. 아니 선생님 너무. 허허. 한예동에서 아이유가 내려와.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진이라고 하는데요. 놀러 왔다가 관계자분이 노래 한 곡 시키셔서 부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잡이 한번 하겠습니다. 와, 반면객이다. 저 산자락은 어, 잘해. 어, 잘해. 사람들 구경하실게요. 이게 밤양경이다. 자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 겸 저기 올라가서 한 명씩 숙이. 비록 놀러왔지만 노래를 두 곡 불렀습니다. 앞으로 익산이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와빌리지 백제 탐방. 야 죽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시대가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백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축제들 모두 참가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지혜와 뜻깊은 이벤트 행사들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 로젠 우. 당신이 누구죠? 밭 가지마. 왜 이래?